아무튼 이 옛날 이야기로 환타. 환타. 요새는 미린다가 됐는데 아무튼 미린다구만. 환타 먹으면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제 그림에 대해서 물론 절대 하지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는 사실 안 했어. 안 했는데 이 정도 얘기는 해도 되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찍으면서 이제 형님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 갑오징어 너무 감사했고요. 직접 그 갑오징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 아무튼 그건 감사하고요. 뭐냐면 아까 여기 본명 나가도 되겠냐. 용조 형님. 용조 형님 얘기는 뭐냐면은 자 이제 너의 그림이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단계적으로 중국 부자들한테 인정을 받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단형 발달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작가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계단형을 일반적인 상식이지 사람. 그게 이제 상식 지금까지 상식이었는데 제 느낌에 저는 그렇게 성장할 화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뭐냐면은 일종의 클리프 행어형인데 뭐냐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림을 천만 원대 팔다가 천만 원, 이천만 원 팔다가 1억, 10억을 거치는 게 아니라 갑자기 100억이 돼요. 갑자기. 실제로 제가 그런 걸 구상하고 있고 그런 계획으로 가고 있어요. 형 이해하지? 여기까지는 이해가지? 그래. 네. 그러니까 형님은 내가 중간 단계를 거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그렇지. 거예요. 계단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계단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좀 빠르게 보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근데 그게 뭐 곡선이 좀 빠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던 거예요. 천만 원대에서 100억대로 올라가 버려요. 바로. 이 생각, 그러니까 자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계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제 이런 어떤 나름대로 계획도 있고 뭐 나름대로 제 그 예측 뭐 전략도 있고 그런데 중간 단계를 거치면요 실패 확률이 더 높아요. 왜냐면은 중산층이 망가지듯이 미술품도 중간대 미술품이 거래가 중단돼요. 저는 뭐냐면 완전히 그 퀀텀 리프라고 그러죠. 양자도약. 고리들 작가 천만 원, 이천만 원, 뭐 8천만 원, 에? 50억이 넘었대. 어느 순간 갑자기. 그것도 몇 년 사이에. 몇 년도 안 걸릴지도 몰라. 2, 3년 사이에 몇 천만 원인데 어느새 100억이 됐지? 이렇게 돼버려요. 기사를 보고서 하는. 나중에 이제 갑자기 깨닫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고 왜 그렇게 되고 전략이 뭐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금기어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사실은 공개하면 안 되는 점. 사실은 형님 멘트를 좀 더 녹음을 한번 해보자.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얘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상식은 이제 계단형을 반다고 생각을 해.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입된 상식이야. 사실은 그렇지 않아. 그렇지, 그렇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러다가 주저하는 경우와 이러다가 끝까지 가는 경우. 클리프야. 이게 요거이지. 요거이지. 이제 근데 이게 있어. 이게 뭐냐면은 요거인데 이것을 요것은 이제 연 단위로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주식 투자해 본 사람 알아요. 그것을 월 단위로 자르면 이게 직선이 아니 월 단위 자르면 곡선이 이렇게 나와 조금 더 완만해지고 그걸 일 단위 자르면 존나게 완만해지고 시간 단위로 어떻게 시간 자르면 완전히 수평에 가까워지는 거야. 이것이 착시 현상이거든. 그래서 도표로만 보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딱 했을 때 이게 계단형이다 내지는 이렇게 완만한 형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것이 가파르거든.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실제는 그렇지 않아. 계단이 아니야. 실제는 계단이 계단형 성장은 주입된 사상일 뿐이야. 그렇지. 우리의 상상의 세계일 뿐이야. 그냥 뭔가 교과서 같은 거야. 그냥. 그렇지, 그렇지. 이론적인 거야. 실제 상황은 그게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근데
네. 지금 고리들 작품들이 사실은 계단형이라고 내가 말은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계단형 측은 굉장히 가파른 계단이야. 1년 만에 이래서 작년에 800에 지금 2000이가 벌써 몇 배요. 그리고 내년에 말해서 8000 된다. 그럼 계단은 계단이지만 굉장히 가파른 계단이지. 계단이라고 볼 수가 없는 계단이라고 정도. 볼 수 있는 계단이지. 다만 맞아. 이제 가파른 계단이라고 볼 수 있지 이렇게. 네. 그러니까 나는 근데, 그런 의미로. 근데 형님 그 가파른데. 또 뛰어넘을 거예요. 앞으로 한번 보세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직접 지켜보시면 돼요. 맞아. 나는 네. 예측은 그렇지. 지켜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응원하고. 뭐 가파른의 수준도 아니고 이거는 마치 뭐 연날리기 뭐라고 해야 돼. 아무튼 몇년 달리는 거야. 비율을 이게 근데 바람을 타는데 아무튼 난 비율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뭐는 뭐냐면 누군가 10억에 사줘야 작품이 10억이 되는 거고, 100억에 사줘야 100억이 되는 것이니까, 1000억에 사줘야 1000억이 되는 것이니까. 형님, 만약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좀 아는 사람들이, 나는 세상에 참 이런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나타나면, 내 전 재산을 줘도 아깝지 않을 텐데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아직 나를 못 만난 거야 그 사람이. 딱 세 명 있다고 생각해보자. 아니 몇 명만 있어도 돼. 그냥 딱 세 명 있는데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나 끊을 거야.